네, 왓츠업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시장의 마감 상황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봤고요. 뉴욕 시장에서 또 간밤에 새벽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시장이 어떻게 또 대응을 해봐야 할지 이분과 매일 아침 확인을 해보고 있죠.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뭐 새벽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뉴욕 증시가 나스닥은 그래도 좀 선방을 해줬는데 다우지수가 이번에는 좀 그러니까요. 붕괴가 되면서 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거 뭐 요새 모든 증시 관련된 얘기가 기승전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으로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뉴욕 증시가 고용 동향 쇼크를 잘 견뎌냈어요. 어떻게든지 이거는 뭐 굉장히 훌륭하게 했지만,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기술주들이 이제 낙폭이 컸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나왔던 얘기가, 이제는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되는 시기가 온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다시 이제 뭐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전체 지수에 대해서 가는데 사실 어저께 중요한 게 하나 나왔죠. 뭐죠? 중국의 4월 PPI가 3년 6개월 만에 CPI도. 최고치, 생산자 물가 최고치를 지금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나왔는데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게 세계 최대의 공산품 수출국인 중국이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면 그러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세계 전반에 걸친 글로벌한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촉발시킬 수 있는 뇌관으로 지금 뭐 우리가 견뎌야 되기 때문에 뭐 미국이 지금 고용 동향 쇼크를 잘 옮겼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오늘도 거기도 이제 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이제 나오고 그럽니다. 현지 시간입니다마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과연 방향성을 어디로 갖고 가냐를 이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금리를 어떻게 인상하느냐, 언제 하느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뭐, 그림 안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단초들을 제공하는, 뭐,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이렇게, 진짜 졸면 죽는다는 명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내일 모레까지 보시고요. 사실 월요일 날 굉장히 큰게또 하나 있습니다. 중국이 소매 판매하고 실업률 주택까지 발표를 하거든요. 거기까지 지표를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이죠. 소비자 물가, 뭐 생산자 물가,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4월 고용 동향 뭐 아주 지금 정신없이 지금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요것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가를 잘 보여줘야 되고요. 어쨌거나 이 파고를 넘으면 인플레이션은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우리 증시에 분명히 남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말씀해 주셨듯이 어제 중국에서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도 함께 발표가 됐는데, 자, 이걸 보니까 인플레이션 진짜 더 오겠네? 라는 그런 그렇죠. 우려스러운 이야기들도 좀 나왔고, 이제 미국 시간으로 12일이고, 내일입니다. 내일 이 시간쯤에 미국의 이 소비자 물가지수,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변수가 생기겠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는 뭐 계속 경제 지표들 때문에 시장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아까도 제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이제 뭐 글로벌의 큰 손들이라고 해야 되나? 드로켓밀러나 뭐 그렇죠. 레이 달리오가 시장 이거 와 비이성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솔솔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정부 지출이 많으면 인플레가 가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그걸 얼만큼 지연하고 얼만큼 용인을 하느냐가 지금 시장에서 기대감인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4월 달에 제가 보기에는 뭐 CPI가 3% 이상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인데 자, 재미난 거는 미국이 이러면서도 인플레이션 걱정하는 부분들이 지금 찬반이 지금 양쪽으로 나눠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기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뭐냐면 M2, 광의의 통화 M2의 이 속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돈이 안 도는 겁니다. 자, 뭐 생각해 보세요. 3월 달에 가계 지금 소비가, 그러니까 소득이 21%가 늡니다. 지원금 때문에. 그렇지만 지출에 관해서는 4.2%밖에 안 올라요. 돈이 안 돕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돈이 안 도니까, 인플레이션 이거 어떻게든지 잡을 수 있어. 이 금리 인상으로 돼서 시장에 있는, 뭐 돈들을 다시 회수할 필요가 없어.
이런 뭐 한쪽의 의견부터 아니야 이거는 뭐 장기적으로 지금 뭐 이 물가들이 생산자부터 지금 올라오는 부분, 그다음에 이연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 또 거기서 나오는 또 다른 인플레이션의 촉발 요인 이런 것이 네. 합쳐지는 5월 6월이면은 굉장히 큰 파고가 있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이제 잘 우리가 조합을 하면은 다음 주에 주말 정도면은 네. 방향성은 크게 잡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은 뭐 경제 지표들을 계속 확인을 하면서 다음 주까지는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어제 우리 시장이 뭐 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크게 빠졌는데 오늘 또 새벽에 다우 지수도 이렇게 크게 빠지다 보니까 또 한번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 시장의 출발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